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스페셜 카테고리 35번째 시간입니다. 입자 물리학과 천부경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잘 안 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제 쉬운 것은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급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분이 옆에 책 저자입니다. 스티븐 와인버그라고요. 제가 텍사스 대학교에서 유학할 때 물리학과 교수셨습니다. 제가 천문학자지만 오늘 강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이 와인버그 박사님께서 1년 동안 강의하신 퀀텀 필드 시어리 양자 장론을 제가 수강했기 때문입니다. 수강 신청해서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공부할 때는 어려웠지만 뭐 요 정도는 뭐 틀리지 않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번역이 돼 있는데요. 이 책은 유명한 책입니다. 제목이 처음 3분간, 즉 빅뱅이 일어난 직후 3분 동안 일어난 일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The First 3 Minutes, 처음 3분간입니다. 제가 텍사스 대학교 다닐 때 이런 훌륭한 분들이 바로 옆에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뭐 꼭 수업을 안 듣더라도 뭐 화장실도 나란히 같이 쓰고 하면서 굉장히 내가 이런 분들과 같이 배우고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상당히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텍사스 대학교는 수학과 물리학과 천문학과 이 세 교수님들과 그 대학원생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천체물리 점심이라는 걸 같이 했습니다. 애스트로피지컬 런치요. 그래서 샌드위치 같은 거 싸와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양반이 잠깐 이 책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잘 팔리더랍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책인데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처음 3분간이 이 뭐 성인용 책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많이 샀다 아마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꽤 웃었어요. 먼저 가장 쉬운 원자의 구조부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 지금 다른 강의를 보시면 처음 3분간이 왜 중요한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주가 태어나서 약 3분 정도 됐을 때가 온도가 천만 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 수소가 헬륨을 만드는 그 핵융합을 멈추게 됩니다.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게 제가 다른 강의에서 설명드린 그 주요 내용인데요. 오늘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원자는 여기 전자, 일렉트론이라고 하죠. 예, 마이너스 1 전기를 띤 작고 가벼운 입자다.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있죠. 그 다음에 양성자는 프로톤은 플러스 1, 플러스 1 전기를 띤 크고 무거운 입자다. 중심에 양성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양자역학에서는 입자가 이렇게 당구공처럼 이렇게 모양이 있고 딱 이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육용으로서는 이거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는 서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전자가 잡혀있는 거죠. 그런데 양성자가 한 2000배 무겁습니다. 대략 1894 뭐 이 정도 됩니다. 한 2000배 무겁기 때문에 전자가 꼼짝없이 이제 잡혀서 이게 양성자를 도는 것이죠. 이것이 수소 원자입니다. 수소 분자는 아니고요. 수소 분자는 이런 게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수소 원자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럼 헬륨은 어떠냐? 헬륨은 이 전자 마이너스 1 전기가 있는 전자가 두 개가 있죠.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가운데 역시 플러스 전기를 가진 양성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 핵의 전하는 플러스 2고 이 전자의 합도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전기를 띠지 않은 중성, 밖에서 보면 중성이죠. 이것이 바로 헬륨 원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녹색 두 개가 있죠. 이 그림에서 색깔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디자이너가 이쁜 색으로 그냥 그린 겁니다. 요 녹색은 중성자입니다. 전기를 띄지 않고 있죠. 뉴트론이라고 합니다. 왜 중성이냐?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니까. 그래서 뉴트론은 전기를 띄지 않은 크고 무거운 입자. 근데 사실 양성자하고 질량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핵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질량은 4가 되겠습니다. 양성자 2, 중성자 2. 뭐 이 정도는 뭐 거의 뭐 초등학교 때 배우니까 대부분 알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우주에는 4가지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그냥 중력, 전자기력, 원자력 써놨는데 사실 원자력에는 또 2가지가 있어요. 오늘 제가 주로 얘기하는 힘은 저 원자력 중에서 강력에 해당됩니다. 강력이 있고 양력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자 폭탄 뭐 이런 거는 다 강력입니다. 오늘 제가 주로 원자력 중에서 이제 강력을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힘이라는 게 뭐냐? 중력이라는 게 뭐냐? 뭐 설명하기 쉽죠. 이렇게 물체를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이게 중력이다. 전자기력도 설명하기 쉬워요. 뭐 우리가 자석 가지고 물체에 갖다 대면 자석에 달라붙죠. 왜 달라붙냐? 전자기력입니다. 근데 이제 원자력은 우리가 참 설명하기 어렵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쨌든 이 힘이라는 게 뭐냐? 입자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입자가 또 입자를 주고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플러스 전기를 가진 두 개의 입자는 서로 밀겠죠. 예, 플러스 플러스니까 밀죠.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뭐 입자를 주고받아 둘이서 막 그럼 멀어지겠죠. 여기서 확 던지면 밀리고 또 던지면 밀리고 해서 이렇게 두 개가 결국 멀어지겠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를 주고받아서 작용한다. 근데 중력하고 전자기력은 이론상으로 무한대 거리까지 작용합니다. 여기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 중력은 뭐 멀리서 좀 힘이 작아서 힘의 세기가 작아서 그렇지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무한대까지 다 작용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주고받는 입자가 질량이 0이에요. 그러니까 중력은 중력자라는 걸 주고받아야 합니다. 중력자라는 걸 주고받아야 중력이 그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중력자는 발견된 적이 없어요. 아직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체로인 중력자를 주고받으면 중력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전자기력은 광자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포톤이라고 하죠. 광자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광자 역시 질량이 0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0이니까 무한대 거리까지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원자력은 원자 핵 거리에서 작용합니다. 원자 핵 내부에서만 작용해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플러스 전기를 가진 양성자와 양성자가 아주 사이좋게 붙어있죠. 사실상 이 둘은 플러스와 플러스니까 서로 막 밀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떨어집니까? 더 강한 힘이 잡고 있는 거죠. 더 강한 힘이 잡고 있으니까 전자기적으로는 밀고 있지만 더 강한 원자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겁니다. 한눈에 뭡니까? 아, 원자력이 전자기력보다 더 강하구나.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은 질량이 전자보다 큰 중간자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중간자라는 이름을 어디 가는 분들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중간자. 중간자가 뭐냐?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비슷하고 전자의 한 2000배 된다 그랬잖아요. 이 주고받는 그 일단 원자력은 이 둘이 주고받는 입자가 질량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멀리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은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작용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만. 왜 그러냐? 주고받는 입자가 아까는 전부 다 질량이 제로였는데 얘는 제로가 아니에요. 그 제법 커요. 전자보다 뭐 막 300배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양성자 핵자와 전자의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자 메손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주고받는 놈이 질량이 크기 때문에 힘이 멀리 작용이 안 돼요.
아까 여러분들 뭐 둘이 스케이트 타고 가면서 던진다 그랬죠. 뭐 볼링공을 일도 주고받아 봐요. 멀리 작용이 안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 이 원자력을 주고받는 입자는 중간 질량이다. 그게 노벨상입니다. 예, 일본의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유가와 히데키라는 분이 바로 중간자 이 아이디어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럼 입자에는 어느 종류 무엇이 있느냐? 경입자가 있고 쿼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쿼크라는 게 뭐냐? 이 쿼크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나 이제 중성자 같이 질량이 큰 입자를 만드는 또 작은 입자입니다. 렙톤이 뭐냐? 경입자. 렙톤. 우리가 뭐 영어로 라이트 그러면 가볍다는 뜻이죠. 예. 라이트 그러면 옳다는 거고 라이트 그러면 뭐 빛, 뭐 가볍다 이런 뜻이에요. 라이트급 그러죠. 그러니까 경입자는 렙톤입니다. 렙톤은 전자와 같은 가벼운 기본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입자란 말은 더 쪼개지지 않아요. 전자면 전자가 끝이에요. 전자를 더 쪼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입자가 있는가 하면 강입자가 있습니다. 강입자는 하드론이라고 하는데 기본 입자인 쿼크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쿼크는 더 작은 입자예요. 쿼크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자는 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소는 두 개의 쿼크가 만들어요. 쿼크라는 조그만 놈들이 두 개가 중간자를 만들고 그다음 바리온 중입자는 양성자나 중성자는 세 개의 쿼크가 만듭니다. 우주에는 입자가 뭐뭐 있느냐 그러면 렙톤과 쿼크가 있다. 렙톤은 전자, 뭐 뮤온, 타우 입자 현재 이 세 종류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쿼크가 있습니다. 네, 쿼크는 세 개가 모여서 바리온, 중입자를 만들고 두 개가 모여서 중간자를 만듭니다.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어떻게 쿼크로 만들어지느냐? 아, 흥미롭죠? 양성자는 두 개의 유쿼크와 한 개의 디쿼크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쿼크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현재 여섯 종류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U는 up이라고 그래요. up. 우리가 흔히 spin up, spin down. D쿼크는 down입니다. 거기서 위아래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이름이 U하고 D예요. 그래서 두 개의 U쿼크와 한 개의 D쿼크로 만들어진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원자도 눈에 안 보이는데 원자의 원자핵 안에 양성자, 그 양성자 안에 쿼크가 세 개 있다라는 거를 파인만이나 뭐 여러 그런 훌륭한 물리학자들이 그 쿼크 모델을 만든 겁니다. 아, 이 수업 듣는데 정말 양자 장론이 재밌더라고요. 중성자. 중성자는 한 개의 U 쿼크와 두 개의 D 쿼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자가 UUD, UUD면 중성자는 UDD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여기서 초등학생도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와요. U 쿼크는 아무도 본 적 없어요. 누가 쿼크를 봤나요? U쿼크는 플러스 3분의 2 전기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D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를 가져야 돼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뭐 전하가 플러스 3분의 2다 이런 건 배워본 적이 없어요. 뭐 수소는 뭐 플러스 1, 헬륨은 플러스 4, 뭐 이렇게 탄소는 플러스 6 뭐 이런 건 배웠어도 3분의 2라는 전하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보세요. UUD인데 U 쿼크가 전기가 플러스 3분의 2야. 그러니까 U 쿼크가 두 개가 있으면 플러스 3분의 4가 돼요. 플러스 3분의 4가 되는데 D 쿼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UUD는 플러스 3분의 4 빼기 3분의 1. 그래서 플러스 1이 돼요. 3분의 3이니까.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D쿼크는 UDD니까 U가 플러스 3분의 2, 그 다음 DD가 각각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은 제로입니다. 그게 뉴트론, 중성자는 전하가 없어요.
그럼 말이 되잖아요. 요걸 이제 그려보자 이거죠. 화학식으로 써보자 이거죠. 이게 이제 유명한 양성자 붕괴 방정식입니다. 양성자 P죠. 양성자 UUD는 중성자와 파이 중간자로 분해가 됩니다. 예, 양성자 붕괴는요, 거의 우주 나이만큼 걸려요. 거의 100억 년 정도 걸립니다. 예, 대략. 근데 양성자, 그러니까 UUD가, 양성자는 세 개의 쿼크를 만든다고 그랬죠? UUD로. 그것이 중성자가 돼. 중성자가 되면 이제 또 세 개의 쿼크가 만든다고 그랬죠? 근데 파이 중간자는 쿼크가 두 개예요. U하고 또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일단 퀘스천 마크로 대신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막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물리학자들이 칼라라는 걸 도입합니다. 퀀텀 크로모다이나믹스라고 해서 양자 색소 역학, 색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색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름은 색인데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색깔을 가지고 입자가 존재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무슨 얘기냐? 입자가 세 개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UUD 양성자 경우에는 UUD가 모이되 요 세 가지 쿼크가 각자 색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고 보자 이거예요. 그럼 설명이 된다 이거야. 무슨 색깔을? 그래서 빨강, 파랑, 녹색입니다. 물감의 삼원색이 아니라 흔히 그 빛의 삼원색으로 설명을 합니다. 쿼크가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빨간색 쿼크, 하나는 파란색 쿼크, 하나는 녹색 쿼크이면은 요 세 개를 합치면 색깔이 뭐가 됩니까? 빛의 삼원색은 합치면 흰색이 돼요. 그래서 색깔이 흰색이 될 때는 입자가 존재한다. 아, 이유는 몰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설명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연히. 실험하고 맞고. 그래서 쿼크가 세 개가 모일 때는 쿼크의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이 R, B, G, Red, Blue, Green, 빨강, 파랑, 녹색일 때 전체 합이 흰색이 될 때 입자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작은 소립자까지 세 개가 모여야만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제가 중간자는, 파이 중간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쿼크가 두 개라고 그랬어요. 그럼 쿼크가 두 개면은 흰색을 만드는 방법이 없잖아요. 없나요? 있습니다. 유쿼크하고 여기 뭐가 필요하냐면은 D쿼크의 반입자가 필요합니다. 반입자가 뭔가요? 질량도 똑같은데 전하가 반대예요. D쿼크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3분의 1. 근데 마이너스 3분의 1 쿼크의 반입자니까 D쿼크의 반입자는 플러스 3분의 1의 전하를 갖습니다. 여기 U는 플러스 3분의 2니까 그 퀘스천 마크 자리에 D바, D쿼크 반입자 플러스 3분의 1을 더하니까 파이 중간자는 전체가 플러스 1이 됩니다. 즉 이 식은 P 플러스는 N0 더하기 파이 플러스, 전하가 1인 플러스 1인 파이 중간자로 나뉘는 겁니다. 전하가 3분의 2인 입자는 없어요. 쿼크 말고. 중간자도 플러스 1이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U 플러스 1이 왜 되느냐. U는 플러스 3분의 2고 D바가 원래 D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D바이기 때문에 D의 반입자이기 때문에 플러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1에서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칼라가 어떻게 되느냐. 어떨까요? 만일 U가 파랑이라면 D쿼크는 파랑의 보색이 됩니다. 파랑의 보색은 노랑입니다. 우리가 물감을 합칠 때는 노랑의 보색은 보라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닙니다. 이건 빛이 파랑의 반대는 보색은 노랑입니다. 그래서 U쿼크는 파랑, D바는 D쿼크의 반입자는 노랑 색깔을 갖습니다. 그러면 둘이 합치면 흰색이 되죠. 그래서 중간자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 아무도 들여다본 사람 없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니까 설명이 되더라 이거야. 요 밑에 그림이 있는데요. 예, 아쉽게도 여기 이 색깔은 금방 제가 설명한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색깔은 무시하세요. UUD 그러면
이 중성자. 예, 그래서 여기 UUD가 양성자고요. 양성자가 UDD 중성자와 파이 중간자로 나뉜다. 파이 중간자는 U와 D 바로 돼 있다. 반대로 중성자가 파이 플러스를 흡수하면 양성자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중간자를 주고받는다 이거죠.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헬륨에서요. 바로 앞에 슬라이드예요. 여기서 이 파이 플러스 중간자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중간자가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되면 양성자가 되고 이 중간자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계속 바뀝니다. 뭐 이 네 개가 그냥 너는 양성자, 너는 중성자에 정해진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네 개의 핵자가 있으면 중간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파이 플러스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게 양성자가 되고 그게 또 이리 가면 이게 양성자가 되고 이건 중성자가 되고 계속 그러면서 핵력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원자력입니다. 중간자를 주고받는 것이 원자력이다. 중간자는 전자보다 300배 가까이 무겁다. 그래서 핵력은 원자핵 안에만 작용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천부경의 석삼극 무진본 셋으로 사극으로 나뉘지만 그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 꼭 세 개가 모여야 우주가 만들어진다. 이 말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물론 천부경이 그걸 알고 이 말을 쓴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쨌든 쿼크 모델도 쿼크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자 가속기 같은 거에서 양성자와 양성자를 막 가속해서 광속에 가깝게 둘이 딱 빡치기 시키게 되면 그때 이제 쿼크가 잠깐 나옵니다. 쿼크가 나왔다가 바로 사라지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모델이 입자 물리학에서의 표준 모델입니다.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엘레멘터리 파티클스. 소립자들의 표준 모형.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게 표가 아니 뭔지는 몰라도 좀 이제 알 것 같죠. 여기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쿼크라고 써 있어요. 밑에는 렙톤. 제가 렙톤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전자, 뮤온, 타우 입자가 있습니다. 전자는 영어로 일렉트론 E, 뮤온은 미크론, 그 뮤 있죠, 뮤. 뮤라는 그리스 문자를 쓰고 타우는 그리스 문자 타우를 씁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 세 입자에 뉴트리노, 중성미자가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전자 뉴트리노, 일렉트론 뉴트리노, 뮤온 뉴트리노, 타우 뉴트리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쌍이에요. 일렉트론, 이거 뉴, 일렉트론 뉴로 씁니다. 뉴, 뉴트론, 뮤온, 뮤, 뉴. 뮤온 뉴트리노, 그 다음 타우와 타우 뉴트리노, 이렇게 세 쌍이 있어요. 렙톤이 여섯 종류가 있고, 아까 제가 쿼크는 업하고 다운만 소개했죠? 여기 보시면 업 쿼크가 있고, 다운 쿼크가 있어요. UD만 소개했는데, 실제로 charm, strange, top, bottom, 쿼크가 여섯 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UD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스트레인지 우리가 영어로 기묘도라고 하더라고. 기묘도. 그 기묘도 SSS 세 개를 쿼크로 만들어지는 입자를 오메가 입자라고 합니다. 오메가 대문자. 쿼크는 요 여섯 개의 쿼크가 세 개가 모여서 중입자를 만들고 두 개가 모여서 중간자를 만듭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입자들이 작용할 때 힘을 주고받는 그 입자가 이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힘을 주고받는데 글루온이라고 하는 것은 쿼크와 쿼크가 주고받는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원자력의 가장 그 기본 입자예요. 글루온이. 그러니까 글루온이 사실은 그 중간자의 그 작용을 하는 그 원인이에요. 그다음 포톤, 감마죠. 감마. 감마는 저 질량이 제로고 전자기력을 주고받게 하죠. 그러니까 보존, G보존, W보존, 보존 이 보존 이 두 개는 양력을 매개합니다. 이 앞에 글루온이 그러니까 원자력의 강력을 매개하는 입자라고 하면은 이 두 개는 양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매개하는 요 네 개 입자를 게이지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또 많은 보존 입자들이 있어요. 그 우리가 힉스 보존이라고 합니다. 힉스는 입자 이름이 아닙니다. 힉스는
다른 보존들이 질량을 갖게 도와주는 입자입니다. 그래서 힉스는 사람 이름이고 노벨상 받은 물리학자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소개한 와인버그라는 분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힉스 메커니즘이라는 걸 통해서 다른 입자들한테 질량을 부여하게 됩니다. 전혀 모르는 것 같던 표가 그래도 어쨌든 아,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구나 하고 좀 들어오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면 쌍생성과 쌍소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자가 빛이 입자와 반입자로 쌍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광자의 에너지가 그 E는 MC제곱에 그 적용될 만큼 커야 됩니다. 광자가 에너지가 크면 전자와 양전자,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전자와 플러스 전기를 가진 양전자, E-와 E+로 쌍생성되고 또 전자와 양전자가 만나서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서 광자로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적으로는 진공이라고 하면 흔히 무라고 생각하잖아요. 없을 무, 아무것도 없는 게 진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양자역학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입자와 반입자가 끊임없이 쌍생성, 쌍소멸을 하는 공간이 양자역학적 진공입니다. 그 vacuum 하면은 우리는 흔히 아무것도 없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양자역학적 진공은 없을 무자로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게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대단합니다. 근데 진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여기서 느껴보세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있어요, 우주에. 예, 아까 우리가 봤던 바리온들, 양성자, 중성자 같은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별 은하로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5%밖에 안 돼요, 대략. 우리가 이제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데 암흑이라는 게 뭐예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다크 매터. 그러니까 저 제가 그 할리우드 박물관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저 뒤에 다크 월드의 그 다스베이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스베더의 뭐 다크 에너지는 아닙니다. 누가 농담 삼아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는 그런 동요가 있었는데 거기가 번역을 엄마가 섬 그늘, 그러니까 섬의 다크 사이드에 가가지고 굴이라는 게 어디 게임에 나오는 악당 뭐 그런 거라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섬의 다크 사이드에 가서 굴에 목을 땄다 말이지. 굉장히 무서운 가사다. 뭐 그런 농담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장난삼아 다크 월드에 다스 베이더를 넣어놨는데 이 암흑 물질의 암흑은 물론 그 암흑이 아닙니다. 이거는 안 보이는 물질이 약 30% 된다. 바리온은 5%밖에 안 된다. 중입자는. 그 다음에 이 암흑 에너지가 뭐냐. 이것이 바로 진공입니다. 우주의 그 진공 에너지가 약 65% 정도 대략. 이 숫자는 정확한 게 아니에요. 뭐 이거 뭐 70이라고 해도 틀렸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대략 이 정도 진공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양자역학적 진공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양자역학적 진공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뭐 이거야말로 일시무실이 아니냐. 일시무실. 물론 일시무실을 이렇게 해석하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무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해도 뭐 된다고 봅니다. 뭐 천부경의 해석이 꼭 하나냐. 과학적 측면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일시무실, 석사한극, 무진본 이거 얘기한 겁니다. 지금 현대 입자 물리학 입장에서요. 그다음 조금 마저 설명을 드리면 태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태초에 우주가 왜 시작됐느냐. 그러면 항상 거기 여자 이름이 나와요. 수지라는 여자 이름이 나오죠. 이게 저 초대칭이라는 뜻입니다. 슈퍼시메트리라고 이제 슈퍼시메트리 초대칭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 초대칭이 뭐냐? 힘이 다 통일된 우주입니다. 힘이 통일됐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아까 중력도 있고 전자기력도 있고 강력도 있고 양력도 있고 네 가지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가 빅뱅 직후에는 다 하나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양력을 매개한 입자 중에 W 플러스 W 마이너스가 있었잖아요. Z 제로도 있었고. W 입자는 질량이 큽니다. 그 게이지 보존 중에 그건 질량이 커요. 근데 우주 태초로 올라가게 되면 그 게이지 보존들 질량이 다 없어져요. 광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자기력이나 양력이나 먼저 통일이 됩니다. 광자는 질량이 제로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태초를 향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 게이지 보존들의 질량이 다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힘만, 그 매개한 입자가 질량이 제로인데 하나의 힘밖에 안 남습니다. 그것을 슈퍼시메트리라고 합니다. 근데 왜 슈퍼시메트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우주가 왜 자발 대칭성의 자발적 깨짐으로 시작되느냐? 스판테니어 시메트리 브레이킹이 뭐냐? 팬이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모든 방향에 대해서 대칭이죠. 즉 이 팬 입장에서는 이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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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넘어질 확률이 다 똑같아요. 근데 팬을 놔두면은 언젠가 넘어지겠죠. 이것이 자발적 깨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놈이 이쪽 넘어지는 순간부터 대칭성이 깨지죠. 이제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팬이 넘어지는 방향과 넘어지지 않는 방향은 성질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대칭성이 깨지는 겁니다. 대칭성은 항상 저절로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대칭성이 저절로 깨지면서 이제 힉스 메커니즘이라는 걸 통해서 입자들이 질량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 초기에 초대칭 이론일 때는 힘들을 매개한 입자들의 질량이 전부 제로였는데 우주가 시작되면은 대칭성이 깨지면서 공부하시면 뭐 이제 CP 바이올레이션이 뭐 어려운 얘기 많이 듣습니다. 대칭성이 깨지면서 이제 그 질량들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전자기력과 양력이 분리될 때 그때 W 플러스 W 마이너스 Z 제로 입자가 질량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네요. 네, 그런데 이 팬이 다시 일어날 리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비가역 반응이 되는 거고 시간의 흐르는 방향도 정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는 상전위에 의해서 모양이 바뀝니다. 아유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상전위가 뭐죠? 페이스 트랜지션이 뭐죠?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액체가 되고 이런 걸 상전이라고 합니다. 연못에 물이 0도면 얼죠. 얼면은 액체가 얼음이 되죠. 고체가 되죠. 그게 상전입니다. 우주에는 이 진공도요. 초기에는 가짜 진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False vacuum. 그러니까 진공도 에너지가 달라요. False vacuum 있고 true vacuum 있어요. 근데 true vacuum도 0은 아니에요. 근데 가짜 진공에서 진짜 진공으로 바뀌는 상전위를 하면서 우주가 급팽창을 하게 됩니다. 왜? 아, 그것도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상전위는 에너지를 머금어요.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쭉 물이 식어서 0도가 되면요. 그다음부터 한동안 0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얼음으로 다 바뀔 때까지. 얼음으로 다 바뀌어야 이제 다시 영하 1도, 영하 2도 하고 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상전이 하는 동안은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적체되어 있어요. 가짜 진공에서 진짜 진공으로 그 상전이가 되는 동안 그 에너지가 공간을 확 키우는 겁니다. 그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우주의 크기 그랬죠? 우주의 크기가 처음에 빅뱅했다가 쫙 순식간에 늘었다 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뱅으로 말하면 옛날에 그냥 뻥 터지면 이렇게 커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뻥 하면 팍 커졌다가 그다음부터 천천히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급팽창을 했다. 그러니까 상전이 하는 동안. 근데 상전이라는 게 동시에 끝나질 않아요. 연못이 있어요. 지금 온도가 딱 0도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온도계 보시면. 0도가 되는 순간 연못물이 호루라기를 삑 불면 촥 어는 게 아니죠. 여기도 찔끔 얼고 여기도 얼고 예, 여기 얼자 얼자 정말 뭐 나도 뭐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예, 제가 연말쯤에 우주신령과 지자들 만화를 이용한 블랙홀과 우주론이라는 책을 낼 겁니다. 예, 거기 쓰는 사파입니다. 이게 여기저기가 물이 얼음이 되죠. 여기도 얼음이 되고 얼음이 그게 나중에 다 합쳐져서 연못이 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전위는 이렇게 한 번에 안 끝나요. 그러니까 우주의 그 급팽창이 그 상전위가 우주가 한쪽 보면 이렇게 뿔룩 이제 상전위가 진행되는데 다른 데는 멈췄는데 아직 상전위가 계속돼서 쑥 나온 급팽창하는 부분이 있어요. 급팽창하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게 되면 이렇게 쑥 나오게 되죠. 여기 아기 우주가 태어나고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웜홀입니다. 그러니까 웜홀로 그 어미 우주에게 이어집니다. 네, 그랬다가
이 웜홀은 이제 끊어지게 돼요. 웜홀은 수명이 있습니다. 다이나믹할리 언스테이블해. 그래서 웜홀이 끊어지면 아기 우주가 거품처럼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팽창 우주에서 거품처럼 막 우주가 막 태어나는데 그 중에 거품 하나가 딱 떨어져 나오게 되면 거기 평행 우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거나 말거나 현대 우주론의 가장 모범답안입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우주가 빅뱅만 하는 게 아니라 1초 이내에 인플레이션을 하는데 급팽창을 하는데 인플레이션 할 때 거기서 무수히 많은 그 버블 우주 중에 아기 우주가 태어난다. 그럼 우리는 몇 대 후손이냐? 몰라요. 뭐 족보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기 우주인지 어미 우주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운이 좋아요. 왜? 우주가 아기 우주가 밀도가 높아서 태어나면 이게 빅뱅했다가 바로 빅크런치로 금방 함몰해서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빅뱅을 했는데 마침 인플레이션도 끝났는데 아주 알맞게 질량이 뭐 너무 많지 않으니까 바로 함몰되질 않고 지금 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시간이 몇십억 년이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뭐 아빠의 정자 몇억 개 중에 하나가 엄마의 난자랑 만난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주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도 잘 만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존재할 수가 있어요. 아이, 그래서 가끔 공부하다 보면 이게 과학인지 정말 뭐 사유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은 길고 긴 천부경의 두 줄을 공부해 봤습니다. 입자물량 입장에서 일시무실, 석상극, 무진본. 예. 한번 천부경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한국 사람이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우주론이에요. 일시무실 석삼극무진본 천일일지일리 인일삼 일적식거무게화삼 천이삼지이삼 인이삼 대삼암육생칠팔구 운삼사성환호칠 일묘연만왕만내 용변부동본 본심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81글자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어려운 얘기 들으셨습니다. 예,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